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부 소리로 길을 함께하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길에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2부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박수와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사회를 맡은 예술공분 아트분의 유명선입니다. 듀문화예술협동조합 오늘 공연으로 함께 만났는데요. 여러분들 이 공연에 또 앞서 아주 신명나는 국악공연을 함께 있잖아요. 공연에 오신 분들은요, 수진이 맞으신 것 같아요. 복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문화예술협동조합의 공연은 3년 이상 젊어지십니다. 원하시는 분 박수요. 3년 이상 젊어지시는데요. 왠고하니 오늘 공연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 멋진 공연을 준비한 유문화예술협동조합의 이사장님, 엄승엽 이사장님의 환영 인사로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듀문화협동조합 제2의 정기공연 예술의 장 대한 이야기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함께 해주신 내빈 관객 여러분들께 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술에 좀 무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공연을 듣고 봤을 때 감동이 되면 그 공연은 참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공연을 보실 때 마음으로 많이 느끼시고 감동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좋은 공연이 될리라 믿으시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공연을 위해서 많은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고 수고하셨는데 분들께 진심으로 박수의 발차를 보내면서 오늘 공연을 통해서 많은 힘이 되시고 좋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공연에 이어서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2부에서, 1부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곳에 우리 귀한 여분께서 와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고장의 자랑, 소리의 자랑, 조통령 선생님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일어나서 2부에 안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고장의 국악의 발전이 아주 가속도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문화예술협동조합의 공연 첫 번째 무대를 열어갈 건데요. 정말 3년 이상 젊어질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첫 번째 무대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우리 민요, 우리 가락, 민요로, 민요로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합시해주세요.
멋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해주세요. 네, 나이가 좀 있으신 게 저는 30대인 줄 알았어요. 역시 규문연수협동력과 함께하면 3년 이상은 젊어지신다는 거. 두 번째 무대는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조금은 다른 무대입니다. 국악 하면은요, 우리 국악이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문화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케이팝 무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예술컴퍼니 아트문의 댄스 무대.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해주십시오. 킹덤 댄스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음악은 그대로 계속 가주세요. 일단의 젊은 청년들 댄스팀 아트론과 함께 킹덤 팀이 함께 만납니다.
넌 내 기억을 지워야 돼. Poison, I know I can't take it no more. 네, 소리는 이렇게 오늘 마음도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다음 무대는요, 클래식 앙상블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되는 무대는요, 유한 예술야구 컴퍼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부태 협동작은 2013년도 무용을 중심으로 시작된 협동조합이에요. 저와 함께 시작된 협동조합이 이제 작년에 무용과 말고 모든 장르 예술을 만나보자 해서 작년에 다시 경영자 엄승희 이사장님과 함께 예술이 꽃피우다, 예술 컴퍼니 아트는 컬러고 실험 예술하는 컴퍼니 클래식 무용 국악 실험을 함께 만든 모든 장르가 함께 만든 무대가 되어 이분들의 예술 협동작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뒤엔 조이로 첫 공연의 문을 열고요, 두 번째 공연입니다. 소리로 그를 함께하자. 저희의 뜻이 함께 모아져서 함께 가는 길로 이어지고 있길 바라면서 두 번째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그 길에 공연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래오래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무대는 클래식이 함께 준비를 한 무대인데요. 아마도 공간이 풍성하게, 악기로 풍성하게 세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풍성하게 세워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죠? 가을이죠. 가을이요. 가을이 무더위 가고 있고,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계절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계절을 지나고 계실까요? 이번 무대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어느 시점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술나무 컴퍼니 클래식 앙상블의 무대를 만나보실 텐데요. 모차르트 심포니와 페르미안 해저, 그리고 율레이스며 파피아 선택장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휘의 은규식 대표님, 또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연주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율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한 곡의 아름다운 어떠한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국악도 클래식도 그리고 춤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맞춰가는 것, 가족의 성도 그렇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클래식의 무대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클래식과 실용음악 그리고 파페라에 어우러진 소리 여러분들 좀 저는요 따뜻하다 그리고 좀 은혜롭다 라는 감정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올라오셨나요? 보고 싶습니다. 감정 받고 싶다고. 네.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와 어떤 경려가 채워진 무대로 준비하길 원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셨다면 파페라 서태경님의 목소리 그리고 클래식 앙성민님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에 박수 한번 주실까요? 언제 들어도 명곡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주시며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이 있겠으나 우리 서로가 보이는 사람이 힘이 된다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악으로, 예술로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고 싶은 비문화예술협동자입니다. 다음 무대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볼 수 있는 무대, 또 우리의 인생의 무대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왔을까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감상하시면 좋을 듯한 무대입니다. 재즈 트리오, 실용음악 한라공에서 준비한 무대인데요. 세 명의 트리오인데요. 이 음악 이렇게 풍성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실용음악이지만 우리 마음가운데 푹푹딱딱하지 않고 풍성함 보여주는 재즈 트리오. 저는 좀 리허설 때 푹 빠져들었거든요. 인생의 회전 목마. 트리오의 무대, 그리고 지금의 순간, 해피노미 모습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겼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만했던 비난과 권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허락하소 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이 박수는 여기 네 인사 주시고요. 네 컬러몬 시르그마 네 트리오에게도 박수 주세요. 드럼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네. 두 번 들었는데요. 아 저는요 리듬을 참 좋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거든요. 아마도 시속 130은 밟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시속 몇으로 지금까지 2019년을 달려오고 계신가요? 200요? 학생이? 그러면 큰일 났네요. 네, 어쩌면 의도하지 않게 가속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런 리듬, 모데라토, 뭔가 좀 여유 있게 안전하게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무대가 그런 어떤 리듬을 다시 한번 생기하게 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고인생을 신께 좋은 무언가를 강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담고 싶으세요? 어느덧 9달 정도 남았죠, 그죠? 2019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번에 소통조합과 함께하는 소리로 함께하다 오늘 공연에 남은 동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못한 게 무엇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연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무대가 또 그런 무대입니다. 어쩌면 눈물도 살짝 흘리실 수가 있고요. 허허라고 웃음 지을 수 있고요. 어쩌면
감사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무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번 전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 준비된 악기 소리 중에 여러분과 닮은 악기는 무엇인지, 닮은 소리는 무엇인지 또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번 무대 예꽃, 예술이 꽃피우다, 그리고 홀로몬과 함께 준비한 무대 바람의 떡 함께 나타내시죠. 박수 주세요. 소리를 어울려마는 역잘 가라 전국길 가라 하고 상여 소리를 하며 는 것이었다.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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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금까지 공연이 어떠셨나요? 몇 점인가요? 100점! 100점이면 100점만큼 박수요! 네, 마지막 무대는 여러분과 함께 즐길 것이에요. 네, 굉장히 재밌는 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흥에 겹다면 박수치면서 또 같이 불러가면서 아리랑 아리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문화예술협동조합의 소리로 귀를 함께하다, 예술이 꽃 피우다, 예술컴퍼니 아트문, 예술나무 컴퍼니, 그리고 컬러몽 실용음,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자, 그 무대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로 길을 함께 가다 하면 지화자 해주세요. 소리로 함께 길을 갑시다. 지화자. 돼지나 칭칭 나네,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